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시골에서 농장을 하시는 분들, 가수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시골에 뭐 2,000평, 3,000평, 5,000평 이렇게 농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농산물로서 이제 뭐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다. 아니면 참외를 재배하고 있다.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뭐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천연초. 천연초를 뭐 재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재배하고 있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통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가공을 해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발효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발효 분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발효 양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세 번째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걸 내가 만들어 놓으면 팔 데가 있겠느냐. 팔 데만 있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일단은 하고 싶다. 두 번째 뭘 하고 싶다. 세 번째 팔 데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 그 이제 상담을 1년에 평균 한 400명 전후 뭐 400명 비슷하게 이렇게 받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명 정도가 전화가 왔죠. 이번 달에는 한 달에 80명. 특히 여름에는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뭐 조금 약간 이제 좀 주춤하고 뭐 또 이렇게 바쁠 때는 이제 그분들이 또 농사하고 막 이럴 때는 조금 주춤한데 그러니까 평균 1년에 거의 제가 한 400명 정도. 왜냐하면 이제 그 농장주들의 그 상담 전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한 폴더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폴더에. 그러면 이제 2018년에 전화 온 사람들 쭉 살펴보면 한 400 몇십 명, 2019년도에 전화 온 사람들 뭐 390명, 뭐 올해 전화 온 사람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몇 명 이렇게 세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분들 말씀 중에서 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은 좋습니다. 왜 농사해 가지고 금방 뭐 이렇게 이제 팔고 해 가지고 현금이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 농사가 잘 되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좋을 때는 농사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게 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걸 가공을 해서 1년 내내 조금 조금씩 이제 판매를 하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부에서도 그걸 밀어줬습니다. 이제 6차 산업이라 해가지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1차 산업이죠. 농사하는 게. 그다음에 그걸 가공을 하는 거. 그게 2차 산업이죠. 그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거. 그게 3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1차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다 합하면 6이에요. 글자가. 그러면 6차 산업을 옛날에도 육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차 2차는 쉬워요. 1차 2차는 농사는 뭐 맨날 하시는 거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 가공하는 거는 이제 농업기술지원센터 이런 데서 막 기술 다 지원해 주죠. 장비 지원해 주죠. 심지어 뭐 이것까지 이제 막 펑펑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막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생산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농업법인 만들고 뭐 법인 만들고 해가지고 2차까지는 쉬워요. 2차까지는 어쩌지 됩니다. 근데 3차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되죠. 그걸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 옆에 보니까 1차, 2차까지는 지원받아가지고 어찌어찌 했는데 3차에서 왜 안 팔리니까? 안 팔리면 그 시설들이 다 놀아야 되고 뭐 또 그 인건비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가공비 나가야 되죠. 포장비 나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네, 그걸 보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차 산업,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 있죠. 그 판매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잔소리를 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듣기 싫겠죠.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거, 내가 팔릴 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만드신 거는 저는 단 한 개도 사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 들으면 대부분 다 기분 나빠가지고 조금 이따 전화 다 끊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만드는 그런 제품들,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이 발효 식초나 뭐 발효 술, 발효 명품 음식들 이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 판매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키우는 개나 개나 아니면 고양이도 여러분 손으로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 뒤에 개들이 집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간다든지 하게 되면 마음이 애가 씨잖아요. 그리고 이 발효 음식들은 대부분 다 미생물이 합니다. 사람이 발효하는 거 1%도 안 됩니다. 미생물이 99.9%를 미생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미생물이 생명입니다. 이 애들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줘야 돼요. 오늘은 춥냐, 오늘은 배가 아프냐, 오늘은 기분이 나쁘냐,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네. 이런 비율 맞춰주면서 좀 덥다 싶으면 조금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좀 탁하다 싶으면 환기도 좀 시켜줘야 돼요. 물기 없다 그러면 당도 약간씩 넣어줘야 됩니다. 왜? 미생물들이 당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게 걔들이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성껏 돌본, 정말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돌본 그런 발효 음식들이 명품 식초가 되는 거예요. 명품 발효 술이 되고 명품 발효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첫째 여러분들이 그게 팔기가 싫어요. 왜? 아깝거든요. 네, 아깝고. 그리고 시시한 돈. 그리고 남들하고 비슷한 돈 이런 거 받고는 팔기 싫습니다. 저희들도 식초 한 병 있죠. 식초 이렇게 그 와인병 500ml 맥주병 정도 크기입니다. 그 한 병에 우리 제일 싼 게 4만 5천 원입니다. 제일 싼 게. 그리고 동충하초 식초 같은 거는 한 병에 22만 원입니다. 요 쪼매난 병입니다. 와인병 하나 22만 원. 그래도 팔기 싫습니다. 왜? 얼마 없거든요. 얼마 없고 동충하초 발효 식초는 제가 만든다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예. 그 이제 동충하초 자체가 균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효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도 재료도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병에 22만 원이라 그래도 저희들 팔기 싫습니다. 그래 요만한 좀 큰 병에 저희들 1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팔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5병인가 몇 병 없어 가지고 3병은 팔고 2병은 아직 남겨놨습니다. 다음에 제가 먹으려고. 예. 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한 거는 첫째 팔기가 싫어요. 예. 네, 그러면 진짜 좋은 거는 여러분 조금만 해 가지고 조금 오는 사람들한테 맛만 보여도 그 사람들이 사 가려고 난립니다. 정말 좋은 거는 사가려고 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격만 싸면 뭐 어쩌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이 발효식초, 천연 발효식초, 이거는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가격을 아무리 싸게 주십시오. 한 병에 만 원이라도 비싸다 그럽니다. 예, 맞다 가면 7,000원인데 웬이는 만 원이냐 이렇게 비싸다 그럽니다. 근데 천연 발효 식초 명품 식초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가격 안 따집니다. 물건 좋으면요 잘 된 거면 두 말 안 합니다. 팔아라 그럽니다. 막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럽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어떤 분이 막 우리 이거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그 3년 4년 된 걸 전부 사갔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3년 걸려야 되거든요. 3년 걸려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다 사가버렸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음에 또 없냐 그러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또 왕창 사갈까 봐서. 그래서 조금만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가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만들면 파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안 팔리면 어떻습니까? 이 발효 식초는요. 1년 묵고 2년 묵고 3년 묵으면 더 좋습니다. 한 5년 6년 묵어보십시오. 더 좋습니다. 일본 흑초 6년 묵은 거거든요. 처음에 그 현미 식초가 1년 되면 좀 노르무리합니다. 2년 되면 갈색이에요. 3년 되면 흑갈색이에요. 4년 되면 좀 까마득적합니다. 5년 6년 되면 새카맣게 돼요. 그래가지고 흑초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6년 된 걸 이제 연구소에서 이렇게 딱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몸에 억수로 좋은 물질들이 거기 있다.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명품 식초가 된 거 아닙니까? 흑초가. 예. 근데 그렇게 6년 돼가지고 팔기 위해서 6년 동안 식초를 묵은 게 아니고 안 팔리니까. 안 팔리 1년째 억수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안 팔려요.
네, 안 팔리니까 이제 1년 거 팔고 남은 거는 묵은 거예요. 또 2년 된 거 팔았는데 또 좀 남아요. 또 묵은 거예요. 또 3년 된 거 안 팔려가지고 묵은 거예요. 4년 묵고 묵고 6년 되니까 까맣게 돼본 거죠. 그리고 이거 갖다 버리려니까 못하고 해가지고 검사나 한번 해보자. 연구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연구소에 갖다 줘가지고 연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물론 돈 주고 연구소에 그냥 연구해달라고 그러면 해줍니까 어디.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 돈 주고 연구해보니까 와 억수로 좋은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그 가고시마에 흑초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년 농사 저한테 아까 1년에 400명이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중에서 하는 사람 실제로 하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서너 명.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러면 저는 뭐 아이고 뭐 샘도 똑같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을 때 다시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론 필요한 이야기는 제가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그 안 할 가능성이 뭐 99%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을 때 다시 연락하면 그때 우리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초 특히 이런 걸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최소 한 3년 정도는 그 뒤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당장 이거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하겠다. 안 됩니다. 발효식초가 어떻게 당장 그게 됩니까? 그리고 1년짜리 물론 1년 정도면 식초를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그걸 또 여러분들이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짜리만 가지고는 안 되죠. 2년짜리, 3년짜리 집에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식초 만드는 그 장소에 최소한 3년 정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1년짜리 찾는 사람도 있지만 2년짜리, 3년짜리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 캐리어, 이런 흔적들, 이런 걸 사람들은 보고 그거 보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그 각박하게 막 무슨 팔아서 돈 벌어야겠다. 세상에 뭐 그렇게 뭐 만들어 금방 돈 벌고 뭐 어쩌고 할 거면 다 하죠. 누구나 다 하죠. 예, 그렇게 금방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이 동영상 보고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면 그때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가슴을 열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 다음 동영상은 실제로 이제 가공할 때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내가 가공을 할 때 처음부터 뭐 시설비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이제 조그맣게 이제 하는 일 방법을 영상으로 이제 두 분 이 편에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어서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아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작하는 게 처음에 첫해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고 두 번째에는 좀 더 크게 하고 3년째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창 하는 거죠. 그게 이 순서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영상 꼭 보십시오. 감사합니다.